오늘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하려고 지금 빵을 버텨다 굽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닭가슴살을 이렇게 튀겼어요. 빵가루를 입히지 않고 그냥 녹말거리에 튀어서 바삭하게 튀었는데 아주 맛이 좋은 빵 사이에다가 닭가슴살을 끼고 블루베리도 넣고 우리 밭에서 우리 저 마당에 앞마당에서 파프리카랑 오이하고 자색양파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토마토도 넣어서 지금 저기 닭가슴살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지금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것들이 이제 잠시 후에 들어가서 이제 샌드위치로 변할 거예요. 이것들을 끼워 넣고 소스를 좀 바르면 되겠죠. 맛있는 블루베리도 사이에서 끼워 넣고. 집에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해 먹으면은 배가 붓거나 이렇게 쑤시거나 그러지 않고 더부룩해지지도 않고 건강에 좋아요. 방부제 같은 거 그런 거 넣지 않으니까. 사 먹는 저기 햄버거나 샌드위치에서는 먹고 나면은 탈이 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좋은 기름에 튀긴 닭가슴살 이렇게 해다가 이제 텃밭에서 딴 것, 또 이런 신선한 것들을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만드는 중이에요.